이 시간 접근하기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AS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5월 7일에 재관심주로 주신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효자 종목이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강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수익률 1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인데, 아니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갈아치우는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6월 16일에 주신 M게임도요, 수익률 50% 가량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략 한번 다시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두 종목은 제가 다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번씩 황미끼에 포착된 그런 맥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이언트스텝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진짜 장족의 그 발전하는 그런 회사다. 예, 메타버스 대장이었죠.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수부터 우리 공략해서 아주 알찬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제 관심, 그때도 예, 황미끼에 포착했고, 두 번을 소개시켜드렸죠. 최근 것만 해도 다이렉트로 125% 상승했다.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AS는 그닥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청자분들에서 매수하시라면 변죽을 올리는 게 될 것이고, 또 이게 여기서 뭐 제가 어디까지 간다 얘기는 큰 의미는 없지만, 다만 제가 지금 이건 AS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황미끼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나신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기 위해서 AS에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125% 급등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 매크로 봤을 때 아직 슈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만 원대부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긍정적이고 자릿수가 바뀌는 거. 지금은 네 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8만 원대니까. 그러면 다섯 자리 숫자라면 10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뭐 10만 원까지 보십사. 예, 그건 이제 여기서 보유분의 영역이에요. 그때 돼서는 한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엔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 앵커님께서는 50%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것도 황미께서 두 번을 그때 말씀드려서 이것도 100% 이상 수익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에서 50%, 좀 우리가 이 황미끼 코너에서 맨 바닥에서 잡으면 100% 이상 수익입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 100% 이상 수익 축하드리고요. 엔게임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도 말씀드렸죠. 또 열혈 강화가 워낙 시청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쉽게 안 끝나요. 보시게 되면 11선도 주지 않고 5일선을 계속 타워하거든요. 이것은 계속 가져가는 전략. 제가 이 종목을 딱 어디까지 보십사라고 이것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 13,000원에서 가면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2차로 15,000원까지 부른 전략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두 종목 모두 100% 넘는 수익을 본 종목들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10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고 하시고요. M게임은 1차 13,000원, 2차 15,000원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황미끼가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매끼매끼 황미끼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KTB 투자증권입니다. 야놀자, 토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으로 현재 가닥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로 이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추천이 아닌가요? 아까 황미끼 포착 종목들은 주로 제 4차 상승인데 처음으로 증권주를 제가 황미끼에서 포착됐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사는 워낙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 실적 증가율로서는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454억이나 됩니다. 근데 작년 온기 전체가 665억이었으니까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를 거의 커버리지 않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저축은행 인수로 해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요. 뭐 저축은행을 잘 아시겠지만 제2금융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도 확장되고 있고 아까 앵커님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바로 KTB 네트워크스예요. 거기에서 야놀자하고 토스 곧 조만간 다 성장한 회사들 아닌가요? 여기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승한 다음에 계속 이때는 한 20일선 지키고 있고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원에서 포착되는 그런 맥점들인데요. 아, 오늘 또 11선 딱 짚고 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주봉을 보아도 이제 여기서 양선 3개 하고 있는데 이건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3스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별 모양 3개 정도. 왜 그러냐? 거래가 크지 않거든요. 여기서 거래 매집이 일어나서 지금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8,500원대에서는 매수 무료였고 저는 이 지금 지난번 고점은 대략 9,000원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 한 9,500원대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정해서 한번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황맥기가 포착한 첫 증권주 KTB 투자증권이었고요. 8,5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 목표가 9,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